예, 안녕하십니까. 프라이메듀입니다. 시험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. 다음 주에 이제 동백고하고 초단고가 시험이고요. 그 다음 주에 백현고하고 청독고가 시험인데요. 마지막 자료를 만들고 있는데, 이번 시험에서 저희 학원에서 중점을 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 그러니까 지난 1학기 기말고사 시험 문제를 분석해 보면은, 이 초록색 친 부분은 이제 시험범이라고 알려주지 않은 건데, 인터넷 같은 데서 원문을 찾으셔가지고, 요런 거를 지문을 추가하셨어요. 요런 부분을요. 예, 그래서 배운 부분이 여기에서 문제를 내는 게 아니고, 원문을 찾으셔서 요쪽에서 문제를 내시더라고요. 빈칸을 하시고요. 이것도 마찬가지로, 실제로 배운 부분은 이 초록색 부분이 아닌데, 이제 인터넷 같은 데서 원문을 찾으셔가지고, 그 변형을 하신 거죠. 예. 그래서 평소 실력을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, 이런 식으로 문제 난이도를 높이셔서, 저희 프라임에듀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했습니다.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학교에서 나눠주는 프린트라든지 교재 부분인데, 저희도 인터넷에서 조사를 해서 이 앞부분하고, 그다음에 뒷부분에 어떤 흐름으로 이 지문이 나오는지,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. 그래서 그냥 영어만 하면 또안 되니까 간단하게 이제 해석 작업까지 했죠. 그렇게 해서, 이제 동백, 백현, 초당, 청덕 학생 1, 2학년 그 부교재에 있는 모든 지문에 대해서 이렇게 작업을 했고, 이런 내용이 이제 필요한 학생들에게 각자 개별적으로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까지 했으니까 이제 학생들이 이거 한번 읽고 들어가면은, 그 학생들 입장에서 이런 거를 맨 처음에 시험 기간에 보면 아마 당황할 거예요. 여기까지는 배운 내용인데 이거는 처음 보는 지문이기 때문에 당황하고 또 시간이 많이 뺏기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, 그래도 이런 내용을 한번 읽고 들어가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예상됐던 것이기 때문에 시간 절약이라든지 그런 데서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. 어쨌든 이렇게 작업해서 한 문제라도 좀더 학생들이 맞아가지고 좋은 성적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. 예, 이상 프라임에듀 학원이었습니다.